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리기 오늘은 급성 신손상의 새로운 바이오마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모카인 CXCL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CXC 케모카인의 패밀리로 알려져 있고, 감마 인터페론에 의해서 보통 유도되는 모노카인입니다.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케모탁시스라든지 루코사이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지 분화, 그다음에 티슈 익스트라파세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AKI에서 보시면 그 임상 증상이라든지 조직 검사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지만, 유린 CXCL 라인과 크레아틴 비율을 이용해서 바이옵시가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를 나눠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문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에 급성 신손상의 진단과 치료 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